안녕하세요. 상할모입니다. 토마토 냉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얼마나 굵은지 진짜 한 400g은 넘을 것 같습니다. 한 개가. 일단 데쳐서 껍질을 깐 다음에 냉국을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은 다음에 물 끓는 물에 넣어서 이거 너무 커서 훅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넣어서 껍질 부분에 좀 살짝 익으면 또 뒤집어서 건져서 찬물에 담그겠습니다. 뜨개가 이렇게 싹싹 벗겨집니다.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저는 너무 커서 이렇게 좀 잘라주겠습니다. 자. 다진 마늘 두 개만 다져 넣습니다. 그리고 실파를 조금만 썰어 넣겠습니다. 이렇게 대파 있으면 대파 잘게 썰고요. 소도 또 없을 때는 여기 당장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. 자, 소금 한 반 스푼 넣고요. 액젓 하나, 국간장입니다. 국간장 하나. 자, 이거는 참치액입니다. 없으시면 생략 가능합니다. 반 스푼 넣고요. 참기름을 정말 한 방울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차가운 냉국에는 참기름 많이 들어가면 참기름이 엉키거든요. 그래서 넣고요. 여기다가 자, 깨를 조금 갈았습니다.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새콤달콤한 국물을 하지 않고 그냥 할 겁니다. 만약에 새콤달콤한 국물을 원하면 이 물에다가 식초를 좀 타서 또 식초가 들어가면 단맛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시원한 물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. 시원한 생수를 넣고요. 조금 더 부족하면 좀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얼음 둥둥 띄워도 되고요. 토마토 냉국입니다. 저는 이걸 좋아해서 좋아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.